예, 반갑습니다. 예, 노영석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 이야기는 그 이전 몇 번의 모임에서 아마 발언했던 것들이 아마 이렇게 조합되는 것들이라고 이미 생각을 들 것 같습니다. 주로 유해 발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유해 발굴 법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도에 대해서 서중희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이걸 보면서 상당히 이런 법안을 가지고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법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활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 발굴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과연 이 시기에 유해 발굴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와서 이제 유해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이후이지만 지나서 이제 유해라는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되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유해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진실 규명이라든가 과거사 정리의 상징성으로서 전 세계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측면으로 유해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여러 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발굴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한국적 과거 청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장의 문제라든가 혹은 위령의 문제, 그 다음에 이 혼령을 떠나보내는 문제와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 기억과 가족적 기억이 이렇게 위령과 이렇게 동시성을 띠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의 일이 끝났다는, 그 다음에 이 완료된 형태의 과정을 거쳤다는 측면이 아마 유해 발굴에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 혹은 친지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발굴이 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완료되는 측면을 좀 상징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발굴된 유해는 재발 방지 혹은 과거사 청산의 궁극적 목적인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배부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큰 영향력을 가지겠지만 미래 세대에게 또다시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는 교육적 차원에서는 유해 발굴의 성과나 아니면은 이러한 성과들에 대한 아카이브 그 보존들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에 안병욱 전 위원장님과 저 설동일 전 사무처장님도 계시지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되었던 유해 발굴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획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못했고 뭐 법안 자체 내에 유해 발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유해 발굴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계시는 수뇌부들께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사건의 현실성과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얼마나 위중하고 빠르게 처리되어야 하는다는 부분들을 사회에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무엇인가 알리는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해 발굴이라는 게 상당히 그 지나간 과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나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때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난관들이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한번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발굴 법안
이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독립적 기구로서 국책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발굴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독자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또한 실례로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서도 국가기구가 유해발굴기관을 국책사업으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엄중한 국제전범재판소 혹은 그 국제기구가 백업을 해서 후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단기간에 걸친 유해발굴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유해 발굴 기관들은 사실은 국책 소위 말해서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가 교묘하게 이렇게 결합된 기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간 기구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한데 국가가 그렇다고 방조하지는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과거 청산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예전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발굴단을 독립적 기구로서 또한 독립적 법안으로서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정치적으로 뚫어야 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다른 성격의 유해발굴팀이 하나 있죠. 그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단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한 전쟁 시기에 다른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발굴팀을 두 개씩이나 가지려고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회적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그 활동 상황들이 서로 엇갈려서 나중에는 어느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시하신 여러 의원 발의하셨던 여러 유해 발굴 법안들을 보면 사실 말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법조항들이 간혹씩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법안에도 보면은 4조 같은 경우에 타 법률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로서 유해 발굴 법안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당장에 급하게 유해 발굴을 실시한다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기구를 창설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론 다른 과거사 문제도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유해 발굴의 문제는 조금 더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유족분들도 이제 고령화 되시고 그다음에 이 환경이 점점 변화함으로써 유해 매장지가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무엇인가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동적인 유해발굴 법안이나 조금 탄력적인 유해발굴 법안,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법안 측면에서 유해발굴을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유족분들 중에서도 그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그 유령공원 조성을 위해 가지고 그 행정자치부 내외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전이 평화공원 조성지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충북대에 있던 유해가 세종시로 갔다가 다시 그 봉황관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리로 이제 옮기는 방식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서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전에 과거사 처리 지원다는 것과는 달리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문회의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유해 발굴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이런 측면들을 동원했을 때 법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기구를 마련하는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시간 동안의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이 물론 다른 과거사법은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유해 발굴 법안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의구심이 든다면, 현재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은 그 내부 내에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황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발굴되었던 1600구에 대한 혹은 유품 5600점에 대한 봉황관리만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그 유족분들이 자문위원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향후 추가로 발굴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안장할 수 있는 시설이나 혹은 이 영역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평화공원 내부에 관리 인력이나 혹은 아니면 이 평화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팀들을 만드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유해 발굴 팀을 그쪽에다가 일단 먼저 조사 인력들을 먼저 이렇게 조직 기구 내에 성립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시급한 발굴들을 진행하면서 현재와 같이 안정된 측면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유해 발굴 법안을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평화공원 내부에 있는 조직 내에 유해 발굴 팀이 조성이 되면 별도의 법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화공원 내부에 있는 일들은 유해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유해 발굴이나 아니면은 이후에 있는 추가 확장 조사에 대한 측면들도 별도의 법률이나 혹은 제재 조치 없이 특별한 제재 조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해 발굴 법안에 보시면은 그 타인의 토지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발굴할 때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법률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유해 발굴 담당하고 있을 때 법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발굴이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법률이 미비했기 때문에 훨씬 더 물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다 있지만 그래서 좀 더 유동적인 방향으로 빠른 발굴이 필요한 지금 시기에서는 오히려 그 평화공원 조성 내부의 유해 발굴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중심으로 시급한 발굴들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행정자치부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서 유해 발굴 봉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물론 1600구의 유해가 충북되어 있고 이것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유족분들의 그 여러 가지 원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아까 상영했던 홍성 발굴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의 기획성 발굴 저희가 지금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이 세 차례의 발굴이 그 발굴 업무를 맡고 있는 과거사 처리 지원단에게 압박을 주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 민간기구에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것도 매장지를 노출시키는 수준에서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올해도 내년이죠. 내년에도 지금 민간기구의 유해 발굴이 그 이제 기획을 곧 할 예정이고 유해 발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유족분들하고 적절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과연 어디가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발굴을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어떤 진행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민간기구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그 기획성 유해 발굴과 그 다음에 이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금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어느 정도의 좀 그림이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해 발굴과의 이 적절한 이 요소들을 좀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급한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유해 발굴 같은 경우는 안정된 법안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 연구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큰 조직 내부에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조항을 직시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향후 이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이런 법안들이나 아니면은 더욱 더 큰 조직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유족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와 계시는데 향후에 뭐 유해 발굴이라는 측면을만 가지고 볼 때 그 측면에서는 좀 더 이렇게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 나가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